예,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71007 레고 미니 피규어 시즌 12 제품인데요. 드디어 구입을 했습니다. 총 16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동네 뭐 이마트나 그런 데 판매한다고 해도 저희 동네 이마트에는 없더라고요. 그런데 근처에 그 레고 저 왕구점에 갔더니 개당 3,000원에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해서 구입을 했고요. 보통 인터넷에 보면 꽤 비싸게 팔더라고요. 그리고 다 개봉을 해서 뭐 16가지를 다 구비한 거는 뭐 7, 8만원씩 받기도 하고 꽤 비싼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뭐 스페이스 마이너, 배틀 가이드, 마법사, 다이노 트래거, 뭐 제피어, 피비 가이, 훈전사, 동화 속의 공주, 배달 피자 배달 직원 등등등등 16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캐릭터마다 뭐 다양하다고 그러는데 3개를 구입을 했는데요. 겹치는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법사하고 나왔으면 좋겠고 돼지도 갖고 싶고 뭐 그냥 다 갖고 싶긴 하네요. 보시면 시티 시리즈 3이라고 되어 있고요. 중국에서 만들었고 레고 코리아에서 수입한 제품입니다.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. 여기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데 저도 지금 이거 보면서 읽어드린 겁니다. 전화 번호 잘 알겠습니까? 게임 코드 온라인 뭐 게임 코드도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공개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뭐 먼저 보시는 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. 자자자자 뭐가 나올까? 기도하는 심정으로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. 자자자자자자 뭐야? 웬 모자가 나왔네요. 모자. 왜 얼굴이 안 보여? 얼굴 빠졌다. 미니 피규어 시리즈가 이렇게 들어있고요. 게임 코드는 여기 적혀 있으니까 선착순 분 먼저 집어가시면 되고요. 총 8가지가 있는데 얘죠? 얘가 뭔가 한번 찾아볼까요? 얘가 누구냐면은 잠깐만요. 길기도 해라. 얘 이름은 짜자자자잔 스와시 버클러라고 그러네요. 스와시 버클러고 뭐 포레스트맨을 비롯한 여러 영웅들 못지않은 뭐 전설의 주인공이라고 그러는데 뭐 검술을 연마했고 항해와 말타기 등의 모든 것을 배웠으며 로맨틱한 시를 많이 읽고 뭐 영웅 뭐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왠지 좀 느낌이 바람꾼 같기도 한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. 네, 보시다시피 이건 뭐야? 이건 왜 이런 게 왜 들어있죠? 발판이 들어있네요. 어우, 저 레고 이런 발판은 처음 보네요. 옛날에 그 한번 피규어 또 점퍼 한번 뜬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경찰 나왔었죠. 경찰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리 껴주시면 되고 얼굴 껴주시고요. 머리 끼기 전에 프린팅 보는데 레고라서 그런지 뭐 완벽하네요. 뭐 SY나 데쿨도 뭐 이 정도 하는데 역시 뭐 깨끗하고 좋죠. 그렇게 돼 있고 모자를 어떻게 씌우는 거야?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이쪽으로 이렇게 끼워주라고 합니다. 끼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뒤쪽에다가 이렇게 꼽아주시고요. 이렇게 하면 이쁘겠죠? 그 다음에 요 펜싱 요 총 같은 거 끼워서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발판에 끼워주시면 완성된 거죠. 꽤 뭐 괜찮긴 한데 3,000원에 이거 하나 들어있다는 건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. 뭐 가끔 보면 데쿨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피규어 하나 딸랑 들어있고 2,000원 받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레고에서 싸게 내놓은 건지 아니면은 중국산 짝퉁들이 비싸게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. 이런 거 이제 소장용으로 이쁘게 보관하시면 되겠죠. 바라던 게 안 나와서 아쉽긴 한데 하여튼 첫 번째는 얘가 나왔고요. 스와시 버클러랍니다.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 여기 레고 같은 거 많이 판매하는 왕구점 같은 데 가시면 한 3,000원 정도에 판매하니까 그런 데 가서 하나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모양은 역시 디테일하고 꽉 좋긴 합니다.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